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목쌤입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응시에 이어서 진에어 채용이 떴습니다. 약 5일간의 시간이 주어졌고요. 비교적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최대한 성심성의껏 자기소개서 잘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서류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제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가 이번 채용은 첫 지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기소개서 및 서류 작성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대표 실용항공사를 비전으로 두고 있는 진에어 서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보시면요,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14일 금요일까지 약 5일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고요. 부지런하게 움직여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면접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류 합격하고 나서 나는 준비해야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애초부터 미리미리 준비 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모집 분야는요, 서울 신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보시면요, 지난 전형과 달라질 것 없기 때문에 저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류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의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하는 거니까요, 저는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진에어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뭐 물어보는 거예요? 진에어 객실 승무원으로서 지원하게 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작성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직전에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꼭그 영상 제가 링크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링크 걸어뒀어요. 비슷한 지문이기 때문에, 즉 지원 동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잘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 보도록 할게요. 인생에서 경험한 최고의 서비스 경험을 진에어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저희 수강생분들도 되게 많은 질문을 했었어요. 아, 제가 행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내가 받았던 최고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고객님이 막 박수를 치면서, 와, 진짜 최고의 서비스였어요 라고 말을 해준다면 최고의 서비스가 될수 있겠죠. 저는 이것보다도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해드리면 내가 했던 최고의 서비스가 기억이 나는 것보다도 내가 받았던, 내가 경험했던, 내가 느꼈던 최고의 서비스를 작성해 주시는 게 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받았던 최고의 서비스는요, 노트북 수리를 하러 갔을 때 받았던 서비스였던 것 같아요. 내 화면이 깨지는 걸 넘어서서 메모리 카드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기사분이 아, 지금 화면만 교체를 하면 이게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거 메모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메모리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메모리를 교체를 하면 거의 한 3, 4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괜찮으세요? 회사에서 지원이 나오나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회사원인 줄 아셨나 봐요. 제가 저는 지원 안 나오고 그냥 수리해 주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기술을 사는 게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고장 낸 건데.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시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약간 저를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전화가 오시더니, 아, 고객님, 제가 한번 노트북을 살펴봤는데요, 메모리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그냥 교체를 하려다가 고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더니 고칠 수 있었습니다. 고칠 수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고객님이 내셔야 하는 금액은 0원이고요. 무상으로 수리가 될것 같습니다라고 아침부터 되게 기쁜 마음으로 막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잠결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조금 당황하기도 했었어요. 그분의 첫 표정, 너무 아쉬워하셨던 표정, 나보다 더 아쉬워하는 표정. 이분이 나의 그러한 돈을 아껴줬다라는 생각에 무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신남, 성취감, 그런 사명감이 될수 있겠죠. 그런 목소리를 듣고 저는 되게 당황스러우면서도 정말 감사했어요. 나보다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정말 기술직이긴 하지만 고객을 대하는, 면대면으로 대하는 사람으로서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도 아, 이런 게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어디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고객이 생각지 못했던 서비스를 했을 때, 고객보다 고객을 생각해줬을 때, 고객의 니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님을 생각하고 그 섬세한 서비스를 했을 때, 진심을 다한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과자 한 보따리 사서 막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최근에 받은 최고의 서비스는요. 최근에 LG 서비스 센터에서 받은 그러한 진심을 다한 서비스였다. 그리고 고객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객보다 고객을 더 위해주는 세심한 서비스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는지,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평소에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느낀 점을, 어떤 깨달은 점을, 그리고 어떤 자질을 가질 수 있었는지,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들이 경험한 최고의 서비스를 앞으로 객실 승무원으로서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세심하게 서비스를 해야 될지, 진심을 다한 서비스를 해야 될지, 편안한 서비스를 해야 될지, 그리고 보다 더 배려심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될지, 포용력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될지, 맞춤 서비스를 해야 될지, 서프라이즈 같은 서비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섯 가지 진의점 중에서 본인은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진의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에어의 취향지 한 곳을 선택하고 해당 취향지와 지원자 본인의 특징 및 개성을 결부하여 서술해 주십시오. 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취향지를 선택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는 취향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취향지만의 특색을 잘 알고 있는 곳이어야겠습니다. 하와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테이 중 한 곳이었거든요.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유롭고 개방적이면서도 선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천국과 같다.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했고, 혼자 다니더라도 치안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양지를 저는 하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저에게 결부시켜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와이의 특징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유롭고 보다 더 개방적이고 혼자 다녀도 치안이 잘 되어 있고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취향지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거를 나의 특성, 나의 개성에 결부시켜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나의 성격에 또는 나의 주변의 품평에 있어서 한번 결부시켜도 너무 좋겠죠.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소리를 저는 꽤나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뭐 주변 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고객님을 대하거나 아니면 학생분들을 대할 때에도 항상 미소와 함께 어떻게 하냐면요, 경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많이 해요. 진심으로 내가 이 사람의 상황이라면, 진심으로 내가 이 사람의 감정 상태라면 어떨까, 또는 나도 이럴 때 이랬었지 라고 최대한 공감을 하고요, 많이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미소와 함께 항상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편안하고 친절하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결부를 시켜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취향지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섬나라가 됐다면 어떤 섬? 그 나라 취향지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섬, 가장 아름다운 섬, 호불호가 없는 지역, 나를 거기에 결부시켜서 표현을 해줘도 좋겠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유심히 생각해 보시고요, 잘 한번 만들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질문 자체를,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항공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관심 있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점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요, 기업 분석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는요, 다섯 가지 인재상 모두 다 외워주셔야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본인이 어떤 진의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미션, 비전은 마찬가지고 핵심 가치에 대해서도 무조건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에어는 어떤 복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에어가 하고 있는,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가장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현재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기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진에어 객실 승무원 채용 관련해서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해서 진에어, 앞으로도 아시아나 항공도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정말 많은 항공사들이 중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 대거 채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 대처를 잘하고 계신다. 대비를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도 나는 손을 놓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들 보시면요. 면접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소개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객실 승무원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각 항공사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이미지 잘 만들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서모 컨설팅 정규방 관련된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현재 7월 말 31일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중반기 시작했고요. 곧 있으면 하반기입니다. 준비 철저하게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난해 이어서 이번 상반기 때 기회 놓치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